여러분들은 수건 몇 년씩 쓰십니까? 저는 뻥크 날 때까지 안 바꾸는데요. 수건 교체에 적정 시기가 있는 건지 뉴스페이스 자취남 유튜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뉴스페이스 자취남 기자입니다. 자취와 관련된 논쟁을 다뤄보는 자취 논쟁 뉴스. 오늘의 주제는 수건 교체 주기 논쟁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촬영을 갔다가 되게 놀라운 거를 봤습니다. 수건을 돌잔치, 뭐 산악회 이런 데서 받은 오래전 기념일 날짜가 찍힌 수건을 아직도 사용하는 것 같고, 그래서 저도 개인적으로 너무 궁금했습니다. 과연 교체 주기가 있는 게 맞는 건지 제가 이제 커뮤니티에 글을 올려서 의견을 받아봤거든요. 정말 가장 많은 분들이 그냥 느낌상 얇아지고 해지거나 뻣뻣하면 교체한다를 이제 뽑아주셨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많은 표를 받은 항목이 수건이 교체하는 거였어요. 이겁니다. 여기서 재밌는 포인트는 그건 것 같습니다. 두 개 합해서 91%에 달하는 따로 정해진 교체 시기가 있는 게 아니라 그냥 수건을 거의 반영구적으로 사용을 하신다는 이야기였죠. 저도 수건 교체 이거 6년째 쓰고 있거든요. 잘 닦여요. 다들 저랑 비슷한 생각이시지 않을까요? 그냥 생각보다 잘 닦입니다. 그러니까 수건을 주기적으로 교체하시는 분들이 10% 정도라는 이야기죠. 가장 눈에 띄는 댓글이 저희 누나 집에 1975년 향후회인가 수건이 아직도 50년이요? 이거는 조금 보내줘야 되지 않을까요? 50년? 90년대를 인증하는 수건 하나 있어 한국 사람이지. 아 이건 맞죠. 대물림. 대물림. 그리고 이제 수건을 교체할 필요가 없다는 이야기를 해주시는 분도 계시고, 아 그러니까 상술이라는 의견이 꽤나 있네요. 아 그쵸, 이제 어쨌든 이게 반영구적이게 되면은 그분들 입장에서 이제 더 이상 팔 수 있는 곳이 없으니까, 혹은 주기적으로 교체해줘야 된다는 의견도 꽤 있습니다. 다양한 의견이 난무하고 있는 자취 논쟁 뉴스인데요, 이제 직접 타월 전문가를 모셔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타월 적정 교체 시기가 있다라는 얘기를 저도 들었고요. 그 얘기가 맞는 부분도 있고 틀린 부분도 있습니다. 타월은 물을 흡수하기 위한 목적이 있는 제품이고요. 그리고 타월은 보통은 목화로 만들어지는데 목화는 식물성이다 보니까 소모가 돼요. 그 소모는 세탁과 건조에 의해서 더 가속화가 되거든요. 근데 그거를 이제 1년 정도 지나면 되게 많이 손상이 된 상태이긴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타월을 못 쓰는 건 아니에요. 근데 왜 1년 정도의 교체를 하냐? 그건 이제 뽀송함을 위해서, 내 더 나은 욕실 라이프 스타일을 위해서 쓰는 거지, 그걸 1년 이상 썼다고 해서 뭐 굉장히 피부가 뭐 이상해진다거나 뭐 그러진 않아요. 1년 이상 써도 됩니다. 2년 이상 써도 돼요. 10년 써도 안 바꿔도 돼요, 영원히. 근데 저는 타월 애호가로서 타월을 교체하는 걸 추천드리는 거는, 샤워를 한 다음에 나와서 깨끗한 뽀송한 수건으로 나를 닦는다. 이 만족감은 그 어떤 명품보다도 되게 좋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섬유 유연제의 가장 큰 목적은 섬유를 유연하게 하는 거거든요. 섬유를 유연하게 한다는 것은 그 섬유를 코팅하는 거예요. 수건의 목적이 물의 흡수이기 때문에 그걸 방해하는 거는 너무 명백한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사용하지 않는 거를 저희는 권장을 드리고, 자취 생활의 거의 필수품이죠. 사실 수건 없이 이제 사시는 분은 이제 거의 없으니까요. 그리고 결국에는 수건을 교체해야 될 이제 시기가 올 텐데요. 버리는 이제 방법도 있지만 이제 유기견 보호센터 같은 데 보내면은 굉장히 굉장히 큰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이상 뉴스페이스 자취남 기자였습니다.